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서 그것도 좀 묶어서 말씀드리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물풍선 위협적이다 60, 위협적이지 않다 36, 확성기 방송 재개 잘한 일이다 55, 잘못한 일이다 32,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막아야 한다 60, 막아서는 안 된다 30, 그 다음에 의대 입시 정원 확대 잘된 일이다 66, 잘못된 일이다 25, 현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책임이 더 크다 38,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 48, 팽팽합니다. 한 10%포인트로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재밌습니다. 동해 석유 가스 매장량 가능성 발표 신뢰한다 28, 신뢰하지 않는다 60. 자, 최근에 있었던,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도 쭉 현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석유. 이거 사업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60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과반 이상은, 아유, 저거 안 돼. 이런 판단 하는 겁니다. 그 포항이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신뢰한다가 40, 신뢰하지 않는다가 44. 그러니까 그 TK 지역에서도 이제 그것이 기대감이 이제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이것이 이제 좀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 신뢰를 제고하는 장치들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사실은 하는 게 맞거든요. 기대감을 형성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거 딱 터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것을 한대더라 하는 것 같아 논란이 좀 있어서 퍼지고 인지하고 이런 공방이 있으면서 또 전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강화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교한 경우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이 석유의 전문가가 아닌 상황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신뢰가 사실 더 높아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계속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다음 날부터 있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거에선 야 2타, 3타, 4타를 그 어떻게 나오면 누가 하지 정해놓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공방이 있더라도 밀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외롭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 평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액면 그대로 사실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석유라고 하는 자원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이 과거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기후위기 얘기하고 아리백 얘기하고 뭐 천연자원 뭐 천연재 그 뭐 동력자원들을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그럼 이것으로 이제 어떤 자원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하는 것이 저는 이제 20, 30년 전에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석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기하고 대단히 열광하는 것은 아닌 부분들 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 신뢰도가 지금 30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건가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니까 그건 네.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이거든요. 유사한 것들이 네. 좀 있긴 있었어요. 네, 이전에도 있긴 있었는데.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조사에서도 기대한다가 36.6, 기대하지 않는다 네. 60.2. 토마토 뉴스에서도 보게 되면 기대가 낮다 나. 맞아요. 그게 이제 월등히 높은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모름응답이 많거나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 실에서 이 결과가 충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어쨌든 키워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이것이 만약에 월등하게 높잖아요. 신뢰한다, 기대한다, 좋다가 그러면 공방이 있더라도 버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이제 그 높고 신뢰한다는 것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국면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시각들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의회가 이제 개설되고 이제 개원하고 또 미디어에서도 또 국감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제 견디기가 방어하기 힘 자체가 지금 요 정도의 신뢰도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미흡한 것이라고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6월 3일 월요일에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 만에 석유가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 있는 거. 2000조. 예, 2270조. 예. 삼성 시총의 5배. 흥분하지 마시고 정보를 믿고 기다려달라. 흡사
1976년 박정희 네. 때처럼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제일 흥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중앙아시아에 가서 지금 에너지 외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졌을 것이고 이 석유를 가지고 더 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고 윤희웅 센터장은 보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윤 대통령이 이제 곧 귀국하는데 이미 지금 뭐 좀 산자부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수습책을 마련하라고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니, 산자부 2차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해외 투자자들 모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에. 이거 우리 돈 안 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어떻게든 국민들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달래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발표를 듣고 나서 잠깐 정도 뭐 몇 번 정도의 뭐 구글링 정도를 몇 번 해보고 나서부터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아. 기분이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액티지오라는 회사를 통해서 검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네. 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냥 구글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렇죠. 두들겨 봤더니 가정집이 나오네.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가정집이 나오네. 그리고 지상파 방송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자료화면이 나가는데 그 액티지오라는 회사에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자료화면들을 그걸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 우와. 4년 동안 좋아요가 106개 달렸습니다. 이게 4년 동안? 4년 동안 예, 106개 달렸더라고. 이게 뭐지? 여기서부터 물론 뭐 좀 애초에 믿을 수도 없기도 했지만 이런 거를 정책이라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답시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걸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진짜 충격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받았고 국민들이 어쩌면 모욕감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센터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유라고 하는 게 이거가 성공을 한다 그래도 2030년이 넘어야 된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국제적인 자원의 방향은요. 아리백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가서 설령 원유가 그렇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말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할지도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대통령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만약에 한다면요. 네. 그리고 충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이 발표를 국민들에게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도 충격적인 거예요. 물론 많이들 그런 얘기했죠. 정책이 나올 때마다 혹은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뭐 후보 시절부터 아 무슨 가가지고 뭐 아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뭐 저기 뭐 그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이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미래에는 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자리 알아보는 시대에서 올 겁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어떤 그 상황이 시대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만 한 80년대 중반 정도의 시대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자면 국민들의 어떤 그 상황 인식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흐름 이것을 인식하는 수준과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그 주변 국민의힘까지 넓혀서 말이죠. 생각하고 있는 시대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상당히 괴리가 커 보인다. 근데 이 괴리가 간극이 이렇게 계속 커지고 넓어지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바꿔야 되는데. 뭐 바꾼다라고 하지만 이게 예, 그 사고 방식이 네. 저희도 뭐 이런 뭐 그냥 변호사니까 가끔 네. 사건 사고 같은 걸 보면 뭐 특히 뭐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바람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뭐 정치와 상관없는 사건들인데도 성적인 문제라든가 뭐 차별적인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나와서 사시는 분들을 사고를 치는 분들 보면 한 70년대 80년대식의 생각들을 고스란히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네.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에 그런 분들이 다 죄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대통령 이렇게 이제 뭐 한 것에 대해서 신뢰하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가스 동해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냐의 정부 발표를 예. 신뢰하냐. 근데 그게 신뢰한다가 28%고 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60%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 60%에 신뢰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않는다. 대통령 발표, 정부 발표 이제 같이 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아 글쎄 뭐 이제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고 네. 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 그 발표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게 28%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이건 신뢰도 그 그 네. 이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또 네. 정부에 대해서 공공 영역에 대한 이 신뢰 자체 너무 낮게 이게 나온 것이어서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석유가스 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뢰 문제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뭔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정부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 지수하고 네. 석유 발표 신뢰 지수가 거의 같아요. 네, 정부에 대한 대통령 직무 평가 긍정이 26인데 석유 발표도 신뢰한다가 28%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운영을 해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수치냐 뭐 비단 뭐 10%대까지 떨어지면 완전히 식물정부로 갈 수밖에 뭐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사실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난 한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가 요즘 좀 뜸한가요? 전 정권 씨를 그렇게 찾았잖아요. 2년 네. 가까이 전 정권 씨를 찾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2년 가까이 전 정권 씨를 찾으면서 뭐 국민권익위 같은데 뭐 전현희 전 위원장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네. 거기 뭐 1년이 넘게 들들들들 볶으면서 감찰하고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 온갖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공직사회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부터 공무원 공조직이라고 하는 특성상 안 움직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근데 네. 그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러고 나서 나와서 한뜬 얘기가 뭐냐면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진 다음에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인식이 안 바뀌었던 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잘하고 있어왔는데 국민들이 이거를 잘 몰라서 내가 어려운 말을 써서 전달하는 바람에 네. 못 알아먹는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그 국민들의 어떤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이에 중간에 끼어있는 공조직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 공무원분들이 사실 재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 생각과 국민들은 다른데 그 가운데서 누구 뜻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감사받을 수 있고 수사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가뜩이나 뭐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나쁘게 말하는 게 복지부동인데 복지부동을 부추기는 정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정부 정책을 편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이제 한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던 부분들 또 뭐 특검을 통해서가 뭐고 대표적으로 찾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가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뭐 마비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금 사실상 국회도 두 개의 국회가 돌아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상임위와 특위가 뭐 물론 이제 특위는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특위는 사실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계속 공무원들이 또 거기 가서 얼마나 웃겨요. 아니 생각을 지금 집권 여당이 국회에 안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15개 특위 만들어놓고 공무원 불러서 보고받고 법적 권한도 없는데 네. 그리고 국회 말은 민주당이 가지 말라고 하지만 국회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국회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국회를 열고 들어와야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그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낀 공무원들은 뭘 하겠어요. 이때는 살아남는 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남는 길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이리로 가야 되냐 저리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양쪽에서 다 불러서 괴로워 죽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한테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중앙일보인가요. 보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그 앞에 문 앞에서 막고 있어요. 있으면서 거기 이제 취재하려고 나와 있는 기자들한테 여기 당신들이 좀 지키고 있으라고. 아니 기자가 화가 나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아니 왜 기자들더러 거기를 지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국회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기자들을 취재하러 간 거지 거기 의장실 항의 방문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하는 동선을 보고 있는데 당신들이 여기 우리 대신 여기 좀 지키고 누가 그랬답니까, 그것이? 실명을 안 나왔죠. 진짜 너 실명은 안 나왔어. 아 실명을 그냥 공개하세요, 기자님. 그 실명하면 다음 취재가 안 돼요. 흘리세요. 공개하지 네, 말고 흘리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 정치의 수준이.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이 정도라면 그 대통령에게 계속 국정 운영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물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정당 지지도는 뭐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30, 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무당층이 늘어난 건가요? 23%. 총선 후에 양대 정당은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두 자릿수로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한 거면은 아주 크게 변한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급변하는 이제 상황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큰 변화가 있었으면은 약간 이제 조사가 좀 이번에 튀었나 이상하나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은 이제 대통령 평가는 전동성이 좀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잘하면 잘한다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탄력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경제학에 나오잖아요. 가격 낮추면은 얼만큼 많이 팔리냐 이게 이제 탄력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탄력도가 큰 거예요. 근데 정당 지지도는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매우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얘 좋아, A라는 사람 좋아, 다음 주에 걔 싫고 난 이제 B를 좋아 이제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네네. 마찬가지예요. 정당 지지도는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크지 않은 것 지표. 그래서 이제 참조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기 주자 뭐 이것도 있네요. 잠깐 이것만 네. 설명을 드릴게요. 개혁신당 4%, 진보당 1%, 새로운미래 1%, 그밖에 정당 2%. 정의당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불러준 이게 선택지로 조사에서는 네. 불러주냐 안 불러주냐가 권력이에요. 아, 보기에 네.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네, 네, 네. 그러니까 어떤 정당도 없으면은 있으면 지지한다고 할 텐데 없으면은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근데 많은 조사 기관들이 원내 정당을 기본으로 선택지에 넣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아마도 정의당은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보기로 안 넣어 준 거죠. 보기로 정의당을 빼냈다. 네. 근데 이외 정당이 2% 있으니까 약간 고쪽 흐름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